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달에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청주에서 진행했던 재미지구 아트마켓을 무사히 마쳤고요.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트프라이즈 강남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서리풀 미술대전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바쁜 한 달이죠. 누군가는 전시가 많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시간에 여러가지 전시가 겹쳐버리면 몸이 피곤하고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 곤혹스럽네요. 물론 주어진 전시에서 성과가 난다면 저로서는 매우 기쁘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이 나게 되면 허탈함과 걱정이 가득해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분명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전시까지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떠올라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관련 책이고요. 책의 제목은 젊은 예술가에게입니다. 부제로는 성공한 예술가들이 보내는 23통의 편지입니다. 아트북스에서 출간되었고요. 굉장히 얇은 두께의 책이라서 부담없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대 중반에 보게 되었는데요. 미술 작가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가상의 인물이 그 당시 왕성히 활동하는 미술가들에게 작업에 대한 고민과 작가로서의 삶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예술가들의 답장입니다. 물론 답장을 해준 예술가들은 실존 인물들이며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장문의 답장을 보낸 예술가들도 있고 바빠서 대충 써서 답장한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편지에는 굉장히 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작품을 파는 방법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작품론, 가치관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저도 20대 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1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훑어보고 지금 시점에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을 풀이하듯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너무 많이 인용하고 말해버리면 출판사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몇몇 부분만 추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다양한 작가님들의 그림이 지나갈 텐데
이번에 제가 전시했었던 재미지고의 출품한 신진 작가님들의 작업과 청주 현대미술관에서 보았던 소장 작품들입니다. 현대미술관의 작품이 소장될 정도의 작가라면 지금은 중견이나 원로 작가님들이실 테고 돌아가신 작가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도 방황하고 어려웠던 신진 작가의 시기가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 읽는 책의 내용과도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글은 쉬빙 작가님입니다. 텍스트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뉴욕에서 활동하신다고 하네요. 일단은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은 개성이 강하고 강렬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쉬빙 작가님의 작품을 검색해서 보았는데 한자처럼 보이는 텍스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형태로 설치 작업을 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작가님의 편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친절하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들어온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예술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술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술가가 이 세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과 사회, 문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해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내 작업과 사회와 문화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예쁜 것을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고 인기 있는 것을 그리는 작가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작업들은 되려 팔리지 않거나 주류 미술계에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겉만 화려한 껍데기를 만든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동시대에 주목받기도 어려운 것은 그리고 있는 대상이나 주제가 동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가 자꾸 혼자만 알고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감하기 어렵겠죠. 미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라면 미술 시장에서 공궁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제가 생각할 때 작가라면 작업의 주제가 어느 정도 시대성도 있어야 하고 촉이라고 불리는 예지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작품을 발표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1년에서 2년은 앞서가야지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기 쉬워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작업들이 이렇게 시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다만 신진 작가님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작업의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어느 정도 예지력을 갖추시고 오늘날 사회가 주목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과 자신의 작업을 연결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예술 표현 형식을 제공하라고 슈빙 작가는 말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쓰는 흔한 재료로는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존의 재료로 표현한 작품들을 보시면서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익숙한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겠습니까? 대부분 익숙한 매체로 표현한 작품들은 지루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페이퍼 아트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로 실험을 하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도 남들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도구와 기법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장인이 될지 작가가 될지는 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작가님들이 한 말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를 일일이 언급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주요한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트페어를 멀리하라입니다. 이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술가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트페어도 참여하고 작품을 팔아야 하죠. 그런데 아트페어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서 보이는 작품들이 소위 팔리는 그림들이죠. 간혹 실험적이고 좋은 작품들도 있지만 아트페어마다 보이는 똑같은 작가의 작품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만 그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도자기만 그리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젊은 작가님들은 상업적인 가치만 보고 자신의 화풍이나 기법을 기존에 팔리는 작가님의 스타일로 따라가시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작품이란 것이 시간과 실험의 연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결과물들을 복제하려고 하죠. 일종의 문화 유전자, 밈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트페어만 돌면서 작품을 보게 되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작업을 적용하게 되겠지요. 특히나 경험이 적은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처럼 그들의 작업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시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실험하고 노력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물론 작업의 가치가 돈이라면 아트페어에 목숨을 거셔도 좋습니다. 허나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미술관이나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러 가십시오. 페어에 매번 나오는 작가님들의 작품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와 작품성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작업실을 실험실로 만들라는 이야기와 작업실에서 꾸준히 작업해야 한다는 것, 길게 보고 작업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책에 없지만 제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작가님들이 입시를 거치시면서 자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20대 때는 금메달을 따기 위한 운동선수처럼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선 경쟁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예술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 세계관에 심취하는 것이지 에일리언의 외형적인 퀄리티의 우수함을 보기 위해서만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일리언을 슈퍼맨이나 마블 영화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가라면 경쟁보다는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의 답장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자기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고 작업실에서 작업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밀린 작업을 해야겠네요. 제가 신진 작가였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되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가라면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내 작업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작업의 주제를 바꾸던 재료를 바꾸던 다양한 실험을 해보셔야 하고 방법론도 바꿔보셔야 할 겁니다. 익숙함의 늪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고 도전하는 예술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